둘, 셋, 야! 어렸을 적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그 후 아빠는 재혼을 하시고 나에게는 새엄마가 생겼다.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기뻤지만 동화책에선 대부분의 계모들이 나쁘듯이 나의 새엄마도 그렇다. 다 됐어요, 아주머니. 뭐? 너 내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지.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어? 우리가 같이 산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아직 부르기 너무 힘들어서요. 아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쨌든 지금 네 아빠가 다른 마을 가서 장사로 한 달 동안 다녀오시는 거 알아 몰라? 압니다, 아줌마. 어이, 또 아줌마? 어이,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만만하니? 내가 네 엄마로서 오늘부터 규칙을 만들어야겠어. 나도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규칙 하나, 엄마라고 부를 것. 규칙 둘, 청소빨래 집안일 다 할 것. 규칙 셋, 허락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 새엄마는 나에게 수많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길 시 벌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그 규칙들은 너무나 엄격했다. 아줌마... 너 또 규칙을 어겨? 너 진짜 안 되겠다. 네 아빠만 아니었으면 나도 너랑 가족하기 싫어. 어? 너 같은 게 왜 내 딸이야? 화장품 와! 나는 규칙을 어겼다. 새엄마는 나에게 반성문을 적으라고 했다. 아휴, 내 얼굴 좀 봐. 너무 예쁘네. 아휴, 뭐야. 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규칙 안 챙길래? 못생겨가지고. 아이, 그건 제가 어지럽힌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서 말 됐구야? 널 키워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안 되겠다. 너 별 좀 받아야겠어. 또 나는 규칙을 어겼다. 새엄마는 나에게 또 반성문을 적으라고 했다. 반성문의 글씨가 엉망인 걸 본 새엄마가 말했다. 글씨 똑바로 못 써? 왼손으로 글 쓰는 건 어려워요. 야! 다음 날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새엄마는 또 반성문을 적으라고 했다. 글씨 똑바로 써. 나는 반성문을 적고 있어서 대답하지 못했다. 자자, 책 사십시오. 책. 재밌는 책이 아주 많습니다. 응? 아,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시네. 하나 사드려야지. 아, 그래 꼬마야. 잘 왔어. 재밌는 책이 아주 많아. 아, 그러면 제일 재밌는 책으로 주세요. 아, 그래, 재밌는 책이라. 그럼 이 저주의 책은 어떤가? 저주의 책? 그래, 그래, 저주의 책.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책이지. 어?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하나 주세요. 그래, 그래, 여기 가져가면 된단다. 어? 고맙네. 한 남자는 우연히 저주의 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상대를 저주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만약 순서가 틀릴 시 그 저주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남자는 해보기로 했다.
먼저 저주할 상대를 생각하여 눈을 감으십시오. 그 남자는 자신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맨날 때리고 무시했던 퉁퉁이! 저주할 거야! 상대에게 행할 저주를 생각하십시오. 저주라 그래. 평생 물속에서 숨막히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저주를 내리자. 그 남자는 미워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저주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마지막으로 모든 의식을 치른 뒤 눈을 뜨십시오. 나는 유명한 묻지마 연쇄살인마. 살인죄로 잡혀 감옥을 탈옥하려던 중 경찰관의 쏜총에 맞아 즉사하였다. 어? 뭐야? 내가 죽어서 영혼이 된 건가? 어? 어? 당신은 누구요? 이름 잉여맨. 당신은 4시 40분 40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만 올라가시죠. 네. 분명 지옥으로 가겠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저승문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염라대왕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서 재판을 받으세요. 저기 안녕하쇼. 그 재판 받으러 왔는데 저 천국은 안 갈 거 하니까 형량 좀 적게 주세요, 염라대왕님. 지옥에 갈 놈이 참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네 놈! 네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섭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 저도 반성하고 있다고요. 반성. 이 자식이. 좋다. 너에게 특별히 지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첫 번째, 수십만 개 반을 위해서 10년 동안 달리기를 해야 하는 지옥. 발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용암에서 100년 동안 목욕을 해야 하는 지옥. 아이씨, 어떻게 용암에다 목욕을 해? 아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는 딱 한 번만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지. 하지만 세 번째는 다시 부활해서 이승 세계로 내려가 영원히 평생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어?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건가요? 그래! 살아있다는 건 죽을 수도 있으니 큰 지옥이지. 뭐야?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다시 이승으로 가면 사람을 더 죽여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나? 아휴,
염라대왕님 당연히 세 번째죠. 그래 잘 가거라. 세 번째 지역 마음에 드는구만. 이무이를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규칙을 어길 때마다 새 엄마는 소녀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 후 왼손으로 글 쓰는 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며 글씨가 엉망이었죠. 또 규칙을 어기고 반성문을 쓰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칙을 어길 때마다 새 엄마는 오른손 왼손을 잘라 반성문을 적게 했고 두 손이 없어지자 입으로 연필을 잡고 반성문을 쓴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저주의 책을 읽게 됩니다. 저주의 순서가 틀리면 자신에게도 저주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모든 저주를 끝내고 눈을 떴어야 했지만 저주가 끝나지도 않고 먼저 눈을 떠서 책의 마지막 내용인 눈을 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물속에 평생 갇혀있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쇄살인죄로 감옥에 들어오게 된 살인범. 탈옥을 하려다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없자 염라대왕은 특별히 살인마에게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죄수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평생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는 부활 지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빨리 탈옥해야 돼. 죄수는 경찰에게 총을 맞았을 때 그 시간을 돌아가 계속 부활과 죽음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2탄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더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